Spagna è un fendicello, un'auretta assai gentile che il sensibile sottile leggermente dolcemente. Incomincia sussurrare piano piano, terra terra, sottovoce, sibilando, va scorrendo, va scorrendo, va ronzando, va ronzando nell'orecchie della gente, si introduce destramente, e le teste di cervelli, e le teste di cervelli, fa stordire, fa stordire, fa stordire, fa gonfiar. Dalla bocca fuori uscendo, lo schiamazzo va crescendo, prende forza poco a poco, vola già di loco in loco, sembra tuono la tempesta che descende alla foresta, ma fischiando pronto l'anto e ti fa d'orrocchiano, alla fin tra bocca scoppia, si propaga, si raddoppia e produce un'esplosione come un colpo di cannone, come un colpo di cannone, un tremoto temporale, un tumulto generale che fa l'aria rimbombare, un tremoto temporale, un tumulto generale che fa l'aria rimbombare. E il meschino calunniato, affilito, calpestato, sotto il pubblico flagello per gran sorte va a crepar. E il meschino calunniato, affilito, calpestato, sotto il pubblico flagello per gran sorte va a crepar. Sotto il pubblico flagello per gran sorte va a crepar. Sotto il pubblico flagello per gran sorte va a crepar. Si va a crepar. Si va a crepar.음악살롱 10월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디서 우리가 10월 하면은 그냥 가장 떠오르기는 하는데 막상 불러보려면 잘 안 되는 노래 있잖아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전국민의 음악 코치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 노래만큼은 여러분들 진짜 정말 잘 부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화음도 아름답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우리 너무 정다운 꼼빠 여러분들 함께 만나셔서 B팀, A팀, B팀 나눠가지고 화음도 이렇게 맞춰보시고 또 가사도 익히시면서 저의 반주에 맞춰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 곡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를 즐겁게 배우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이기현 TV에 출연해주셨던 테너 강전욱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발성 비법 짧은 시간이지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고 아주 멋진 테너의 음색으로 미니 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죠? 짠짜라잔. 저번에도 행운권 추첨. 우리 꼼빠 여러분들의 아주 뭐 기대가 남달랐고 우리 지난 9월에는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서미라 꼼빠님이 당첨이 되셔가지고 이기현의 그림을 받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림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빨리 접수를 하시며 선착순 지금 1번부터 40번까지 선착순으로 얼른 신청을 하신 40명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요, 지난번에 제가 또 소개해드린 책이죠, 클래식 작곡가 열전 도서를 40권, 무려 40권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풍성한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선물도 또 도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무엇보다 이 레슨을 딱 받으시면은 좋은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완성할 수 있으시니까요. 이기현의 또 음악살롱 전국민의 음악코치도 만나시고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기현의 음악살롱 10월은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초구 소재에 있는 아트홀에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아마 이번에는 좀 신청자가 많아서 빨리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메일 주소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오페라링크네이버.com 이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영애 실장님께 문자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입금 계좌를 안내해드리고 또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 예약 확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기현의 음악살롱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도 우리 꼼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10월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노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기현의 음악살롱 10월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